생산을 환영합니다, 선장님. 전략적 팀 전투 내비게이션 도우미 타나입니다. 선장님의 티어 올리기는 순항 중이신가요? 선장님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TFT 10.11 패치노트 하이라이트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군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시공간 시너지 효과가 일부 버프되었습니다. 이제 4시공간 이상부터 좀 더 빠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주요 챔피언 변경 사항입니다. 그레이브즈의 연막탄 실명 지속 시간이 낮은 단계에서 감소합니다. 자야는 최대 마나가 증가합니다. 이제 죽음의 기술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르반 4세가 던지는 영겁의 깃발 효과가 변경됩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아군의 공격 속도를 더욱 높여주고 높은 단계에서는 공격 속도 증가량이 감소합니다. 마스터인은 기본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이제 그의 검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초가스는 시작 시 갖고 있는 마나가 다소 증가합니다. 케일의 최대 마나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케일이 승천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최후의 속삭임 아이템이 갖는 방어력 감소 효과가 너프되었습니다. 이상 TFT 10.11 패치노트 하이라이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2주 뒤에 세트 중반 업데이트에서는 대규모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주 뒤가 더욱 기대되시죠? 그럼 선장님,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